옛날에 한 젊은이가 한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젊은이는 병이 나고 말았어요. 의사가 그를 진찰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이 병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. 그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면 병이 나을 거예요. 젊은이는 이 문제를 라삐에게 상담하러 갔어요. 라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. 절대로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. 그러자 젊은이는 다시 물었어요. 그렇다면 그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제 앞에 서서 제 마음을 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? 라삐는 그것도 역시 안 된다고 했어요.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. 그렇다면 그 여자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저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? 라삐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했어요. 사람들이 라삐에게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지 물었어요.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. 사람은 정숙해야 합니다. 순결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고 하면 사회의 규율이 무너질 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결과 정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.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우리는 항상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.